PD수첩은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V캐시를 발행한 VH는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V글로벌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용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사업할 뿐 다단계 영업이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V글로벌이 불법 다단계 영업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V글로벌 계좌에 남아있는 2,400억 원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V글로벌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이 막은 겁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고 난 뒤 오히려 경찰과 언론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항의 전화가 PD수첩에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집안 뭐 예를 치면 말아먹을 일 있어요? 사실 알고 취재를 해야지. 이 돈 안 나온 게 왜 안 나온 지 알아요? 난 중개자 때문에 소문에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문화출금 받고 이런 거 압니까? 이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본인들이 왜 이상한 회사를 몰고 갑니까 그래? 글로벌이라니 그래서 그래서가 너무 클 것이니까. 네네. 진짜 첩자나 첩을 거의 글로벌에 심어놔 놓고 이걸 못 크게 하려고. 며칠 뒤 PD수첩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마다 수십억 원의 수익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던 조직 최상위 직급자들입니다. 투자란 거는 본인이 꼼꼼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도 큰 돈이고 근데 거의 6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이익금에 많이 나온 이익금에만 생각하고 덥석했다면은 그걸 꼼꼼히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솔직히 과실 있잖아요. 저 반문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지금 막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락한다고 해서 그 내가 투자한 거래소에 가서 내 원금 돌려달라고 하시겠어요? 이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0만 원을 넣으면 1,800만 원이 된다. 1,800만 원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1,800만 원 V캐시. 자, 그러면 캐시가 지금 떨어져 지금 캐시가 한 2원 된다면은 1,8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이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떨어졌으니까 피해자라 해요. 그럼 올라갔을 때는 가면 뭐라 할 거예요? 회사에 나머지 돈을 돌려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당장 조금 힘들다고 피해자라고 저격하는 거는 맞지 않다. 조금만 기다려라. 코인 가격이 떨어진 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을 통한 그 입출금이 막히면서 회사에서 제대로 이게 이제 현금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코인 가격이 지금 떨어진 거지. 회사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거래하던 은행에서 입출금을 막아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V글로벌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걸까? 이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곳에 계좌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코인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실명 확인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서비스 업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좀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입금 금지를 한 거고 입금 금지를 걸어버리면 더 이상의 원화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피해자가 발생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출금 금지는 은행에서 한 게 아닌 건가요? 출금 금지는 저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수사기관에 어떤 요청이 있지 않고서는 V글로벌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단계 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600만 원 투자해서 1,8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회사에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어. 오로지 수익 모델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익 모델은 600만 원씩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 확보하는 것뿐이야. 끊임없이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은 어느 순간엔 피된 쪽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 구자를 받았어. 만 구자. 그건 6천억이야. 그렇죠? 6천억을 받았어. 그럼 얘들이 앞으로 지급할 돈이 1조 8천억이야. 뭔 수를 줄 거야. 끊임없이 투자자가 들어와야 돼. 그럼 이제 한국 다 끝났어. 5천만 명. 미국 3억. 일본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나중에 화성 금성으로 가야 된다니까. 진짜로. 간단하잖아. 이건 논리가. 그러니까 소위 폭탄 돌려막기에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 쫙 피해자로 남는다. 그래서 전형적인 유사수신 범죄에 전형을 띄고 있다.
상당 기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는 했거든요. 당연하죠. 우리 기자님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미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감성동 낚시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미끼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크릴 새우도 뿌리고. 그럼 최초의 초기에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런 샘플, 수익이 많이 나왔던 샘플이 있어야지 더 많은 투자자가 오는 거죠. 일종의 전형적인 광고야 이게. 그거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돈 많이 벌어가는 사람, 1억 정도 벌어가는 사람들 한 10명 만들어놨어. 100억, 1000억 끌어모으기는 훨씬 쉬울걸요? 그냥 그렇게 미끼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총 매출을 얼마큼 브이캐시를 했는지 하고 얘네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 그리고 니네 지금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얼마야. 하나도 없을걸요. 경찰은 지난달 V글로벌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3배의 돈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어요. 그만큼의 금액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 외부에서 3천억 원 투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외부 투자금은 받은 사실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뭐 수사상 어떤 디테일한 거는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가 뭐 관련 계좌 다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다단계나 유사수신이 기본적인 구조가 돌려막기잖아요. 네. 다 피해자들 돈이에요. 이들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V글로벌은 고객의 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신탁을 해뒀기 때문에 고객의 돈은 회사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V글로벌하고 뭐 신탁이 됐든 뭐 보호가 됐든 그런 조치를 맺은 적이 전혀 없어요. 한국은행, 한 통신사와 전자지갑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V글로벌이라는 거래소에서 제품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V글로벌 네. 영어로 V인가요? 언제 한 거죠? 저희는 네. 저희 쪽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지갑 프로젝트를 아직 개발한 건 아니고요. 모의 실험을 진행 중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직 어떤 업체랑 계약을 진행한 것도 없고요. 가상화폐 업계에 새로운 신화를 쓰겠다던 V글로벌. 이들의 화려한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가상화폐 거래소로 등록하고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4조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은 V글로벌. 이 회사의 대표는 올해 나이 32의 이병걸 씨입니다. 그에 대해선 외부에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체험맨들을 통해 전해지는 얘기들 뿐입니다. 이분은 19살 때부터 퇴원할 때 물건한 수저 색깔이 달라서 19살 때부터 금융특수훈련을 받아서 체험소 라이센스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병걸 대표이사하고 딱 미팅 한 번만 하면 누구든지 1억 2억을 다 베팅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배경, 그분의 그 천재성, 그분하고 33살인데요. 한 시간만 대화하잖아요. 무릎이 딱 놓아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무, 세무 모든 것에 대한 플랜이 딱 짜여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재예요, 천재. 그 대표이사가 아주 젊었는데 S에 들어가는 대기업 손자가. 우리는 그의 행적을 쫓던 중 지금은 폐쇄되고 없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에 올라와 있는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재벌 3세란 소문이 돌 정도로 돈이 많다고 알려진 인물. 그는 정말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 이분 역시 파시나이세요. 모르겠는데. 여기 혹시 오래 사신 거예요? 네,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사셨는데 이분 처음 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세입자 중에 이병걸 씨라고 아직 사시나요?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종사무소에서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네.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우리 집으로 500마리 와. 그럼 여기 살았던 거는 맞나요? 안 살았어요. 아, 근데 왜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게 집주인도 몰래 위장 전입까지 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 우리는 의외의 곳에서 그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V글로벌이라는 거에 나오는데 이병걸이란 이름이 나와. 근데 나이가 31살이야. 어? 그러면 우리 사기칠 때 나이가 젊었었는데 그러면 3-4년 지난 동안 나이가 그 사람이 맞는데 또 나오는 그 V글로벌 회사가 옛날에 봤던 그 건물이랑 똑같고 하는 방식이 우리가 했었던 걸 미리 연습해본 것처럼 해서 더 크게 판을 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3년 전 지인의 권유로 코인을 샀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병걸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병걸이라고 안 하고 고스트라고 했던 했어요. 고스트 유령. 이 사람은 알면 안 되고 그리고 다친다. 무서운 사람이다. 팀을 짜서 내부 거래를 통해 시세 조작을 일삼던 이들이었습니다. 세 네 명이 와요. 한 명은 계속 팔고 한 명은 계속 사고. 우리가 우리 거를 사고 팔면서 가격을 올려요. 그럼 남들이 봤을 때 가격이 오르네? 싸면 더 오르겠지. 중간에 이제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돈 주고 사겠죠. 못 나가 이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식 같은 거에 대한 사기를 치거나 시세 조작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 그런데 이 토큰은 정부 스스로가 이 토큰이나 코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안 해요. 어떤 때는 상품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자산이라고 했다가 이건 소비자법이 상품이 아니고 뭐 자산이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법 동원은 못해요. 그러면 이건 또 뭐지? 또 금융 자본시장법인가? 자본시장법에 이게 아직 안 들어와 있어.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규제는 없는 반면 코인을 만드는 건 너무 쉽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나 코딩을 몰라도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리믹스에서 하고요. 네. 이더리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발급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볼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름은 PD 노트 코인으로 하고요. 그 발행량은 100억 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심볼은 PD 노트니까 PDN. PDN. 네. 10분도 안 돼 전자지갑에 100억 원어치의 코인이 생겼습니다. 코인을 만드는 데 든 돈은 수수료 8만 원뿐. 8만 원 정도면 100억 개의 토큰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100억 개든 뭐 1000억 개든 1조 개든 갖고 싶은 만큼을 가질 수 있죠. 만약에 사기를 치고 싶은 회사가 이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뭔가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적은 다음에 발행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냥 그게 가치인 줄 알고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100억을 진짜 100억처럼 팔아버리는 거죠. V글로벌은 거래소에 새로운 코인이 상장될 때마다 수익금 명목으로 V캐시를 줬습니다. 엄청 성장시켜놨네요. 도둑상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가능한 애들이에요. 얘네가 영업을 하거나 그 다른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넣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상장된 코인들의 실체가 궁금했습니다. 취재 당시 거래소에 올라와 있던 코인은 110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코인 회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홀딩스라고 있나요? 예? 홀딩스. 예라고 하면 없어요? 없어? 없는 회사였습니다. 상당수가 실체를 찾기 힘든 회사들이었습니다. 상장 폐지 등으로 확인조차 안 되는 코인이 9개. 90개는 국내에선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든 외국계 코인이었습니다. 누군 거래소를 해서 막 가격을 올리고 누군 물건 팔고
누군 바람 잡고 그게 지난 5년간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이 들어오자마자부터 이 테란노에서 다단계 업자들이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렸어요. 돈으로 주는데 수당도 토큰으로 주는 거예요. 코인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안 나가. 들어오는 건 다 현금이고 나가는 건 다 토큰이야. 얼마 좋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는 너무 좋아. 네, 제가 직접 사실 있어요. 현금이나 카드 안 받습니다. 오직 뭐만? V캐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온라인 쇼핑몰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바로 출발합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에는 50만 가지 아이템이 장착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한민국 공산품 다 했다고 하죠. 한 달에 생활비 100에서 200은 쓰죠. 그쵸? 그럼 600만 충전해가지고 쓸 용의가 생겨요, 안 생겨요? V캐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온라인 쇼핑몰이 열렸습니다. 브이캐시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브이캐시가 결제 기반이 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잘 되면 브이캐시 값도 오르지 않을까. 아니 홍삼 스틱이 10g짜리가 60개인데 24만원 해놓고 지금 70%에서 7만원에 판다는 거야. 그래서 35,000원에 파네. 여기에 또 15% 쿠폰을 또 계속 또 줘요. 이 금액에 여기는 60%인데 앞에 100%에 거의 따블인데 나 같은 60대에서도 그 1분도 안 돼서 검색해보면 나올 금액인데 어? 바보가 아닌 이상 5만원이 엄청 큰 거잖아요. 누가 여기 가서 이걸 그러면서 무슨 쇼핑몰 오픈했다고 대대적인 뭐 홍보를 하고 지방에는 무슨 뭐 지방신문에도 뭐 광고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돈을 받을 땐 채권처럼 돈을 빌려오는 것처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할 때는 주식 투자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쓰이는 거는 도토리처럼 쓰인다고 얘기를 하죠. 명품을 사는데도 이 코인으로 살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이 개념들을 섞는 경우가 코인 산업에서는 은근히 흔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금융업에서 예를 들어서 자본 조달을 하는데 채권으로 자본 조달을 한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거를 못 팔게 하고 포인트로 바꿔서 우리 물건 사세요 그러면은 잡혀가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코인 산업에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사기라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회사의 말대로 코인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던 부부. V글로벌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기 위해 갖고 있던 V캐시 일부를 팔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그쪽이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주십니까? 진짜 되게 걔네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너 왔을 때 여기는 환산된 금액이 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약 한 250만원 정도예요. 현재 이더리움 가격 대비 V캐시가 0.1이니까 V캐시 하나당의 가격이 0.15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팔아. 응? 팔아야지. 팔아주세요. 제가 팔까요? 네. 매도를 누르시면 누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부는 그날 3,200만 V캐시를 팔아 416만 원을 받았습니다. V글로벌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V캐시라는 폭탄 돌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VH는 방송 당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자신들은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을 약속한 바가 없고 V캐시의 가치를 일원으로 유지하는 것도 회사의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며 투자자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금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돈을 되찾지 못할까 두렵고 또 V글로벌 영업 특성상 자신도 피해자지만 누군가에겐 가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V글로벌 사건 피해 금액은 지난 4년간 벌어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의 2배가 넘는 4조 원에 달하고 또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피해액이 10조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던 조이팔 사건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9월에 시행되면 유사 수신 형태로 운영되거나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폐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9월이 가까울수록 이 공백기를 이용해서 무리한 투자를 유도하는 거래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규제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나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근무하신 전 현역 군인분들을 찾습니다. 군대 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전 현역 군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